로살린 씨는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을 보여 수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타갈로그어나 한국어의 환청이 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이로 인한 행동 문제는 두드러지지 않는 상태이며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치료받은 덕분일까요? 이젠 희망을 그려나가는 엄마 로살리 씨. 다행히 그녀 역시 이곳에 와서 지내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이거 크림 했어요. 그다음에 같이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좋아요. 아픈 거 조금 나아졌어요? 네. 어떻게 나아졌어요? 머리 말 네가 하고 초록색 말하고 그런 거더라. 아, 뭐 그래. 아니 지금 뭐 스트레스 버려. 로살리스는 현재 일주일에 3번 등원해서 프로그램 이용하고 계시는데 처음보다 표정도 많이 편안해지시고 자기 표현을 하시는 횟수도 늘고 그리고 다른 이런 회원들한테 가서 말을 걸고 대화도 하시는 거 보면 아직까지는 적응을 잘 하시는 편입니다.